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은 일종의 환경이다. 우리가 코끼리, 일란성 쌍둥이, 그 다음에 집돼지와 산돼지를 통해서 유전자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을 보면 매주마다 발간되는 사이언스 뉴스라고 하는 이 표지에 과학자들이 이 뭐든지 이 표지에 등장하면 이건 놀라운 뉴스입니다. 그렇죠? 와, 이거 놀랍다. 뭐냐 하면 이 보세요. Changing sex. 뭐가 변한다? 성이 변한다.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무슨 유전자?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자, 성이 변하는데 어디에서 변한다? 바다 한가운데서 성이 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물고기 열대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산호들이 있고, 산호초들이 있고. 얘는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저 수컷들은 상당히 위대해요. 어떤 면에서 위대하냐면, 암컷을,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스무 마리를 거느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 거느리는데도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근데 얘들은 스무 마리를 거느리는데, 저 수컷을 딱 제거를 하면, 그 스무 마리의 암컷 한 마리가 72시간, 그렇게 3일 걸리는 거죠. 72시간 만에 수컷, 저 암컷 스무 마리 중에 그 한 마리가 다시 수컷으로 변해. 와, 놀랍죠. 그런데 수컷이 암컷으로 변하려면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왜 변했어요? 이거 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또 필요가 없으면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렇죠? 이 물고기나 산돼지나 집돼지나 코끼리들은 도대체가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변해, 유전자가. 자, 이거는 제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나는 몰라. 그런데 T세포가 이동해서 꺼져있던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여. 그런 것도 나도 몰라.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아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50년, 60년, 70년 동안 내가 암 환자가 안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셨구나. 아,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내가 생기를 받는 것을 뭐요? 너무 기가 막혀버렸어. 하나님은 나에게 생기를 줘서 그 유전자를 조절하시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기를 거부했어. 어떤 방법을 거부한 거예요? 미워해서 거부했어. 화를 내서 거부했어. 그렇죠? 생기의 본질은 뭔데? 사랑인데. 사랑은 용서하고, 그렇죠? 사랑해서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기를 거부하는 쪽으로 내가 너무 세게 살다 보면, 나 참 기가 막혀 죽겠어.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 그저께 밤에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여기가 찢어졌어. 다리가 조금밖에 안 찢어졌는데 그게 못에 찔렸어요. 그때 그 저하고 마당에서 만났잖아요. 절로 가지 말라고 저기 저 판자 저 이제 자 그래서 그걸 저는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가다 이제 걸려서 팍 넘어졌는데 그래서 막 여기도 여기 이제 보면 치료 안 받아도 될 만큼 상처난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날 응급실에 야 그래서 이제 못에 많이 찔렸잖아요. 그 판자에 그 못이나 생각만 해도 와 그때 그 정말 저 하나님께 감사해. 그 방향이 잘못돼서 일로 됐더라면 이거 뭐 엉망이죠. 그래서 이제 대충 보니까 괜찮아. 보기에는 흉측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해서 물로 씻고 별로 따갑지도 않고 뭐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진이를 데리고 산책을 이제 가는데 아무래도 찝찝해. 뭐가 찝찝하냐면 파상풍이 찝찝해. 녹슨 못이잖아요. 그 녹슨 못이니까. 그래서 이 파상풍 주사를 내가 맞았는데 그게 군대 입대할 때 맞고 야 이거 아무래도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갔다고요. 갔더니 이제 막 이렇게 긁혀서 이렇게 상처도 나고 이렇게 나고 뭐 그런 거는 전혀 괜찮아요. 근데 여기 한 군데 딱 의사가 보더니 이거 꼬매야 된대. 그 내가 볼 때는 꼬맬 필요가 없어. 저는 이 상처 나고 그러면 잘 났거든요. 아주 잘 나요. 여러분 그 손톱 깎고 나면 옆에 이렇게 지금 뭐 그거 저는 그냥 뽑아버려요. 왜냐면 뽑아버려도 뽑으면 이제 그 뽑은 데 피가 조금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걸리고 이제 균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옛날에 면역력이 약했을 때는 그 뽑은 큰일 나.
그래서 막 나중에 막 이 손가락에 퉁퉁 붓고 막 아프고 막 그래서 한 열흘 고생하고 막 항생제 먹고 이제는 그런 거 없어. 뽑아버리면 조금 여기서 성을 내. 균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어떤 때는 뭐 전혀 소식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하면 어떻게? 소식도 없어. 그냥 컨디션 좀 나쁘다.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검사해 보면 혹시 코로나인가? 코로나 걸렸어. 근데도 뭐 그래서 한 2, 3일 지나면 그것도 없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강의 빼먹은 일 없어. 응.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력이 강하면 면역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건 뭐가 들어오건 안에서 조용히 다 해치워.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면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다 해치워버려. 다 유전자 켜져가지고 균 죽이고 뭐 암세포 죽이고 그렇게 사는. 그래서 내가 무좀이 있다가 없어졌다. 또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깨끗이 저절로 나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 될 리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경원씨 보면 팔이 부러졌는데 보통 3개월 걸릴 거를 뭐예요? 한 달 반 만에, 6주 만에 붙어버렸다. 이게 뭐냐? 치유력이 왕성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를 지금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면역력이 옛날보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면역력만 강해지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기가 막히면 그 기가 막힌다는 것은 이제 선택이야. 내가 탁 넘어졌는데 이제 보니까 이야 이렇게 되는데 제 마음 속에 진규 이놈의 새끼. 그게 반사적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너무 죄스러웠대요. 글쎄요, 죄스. 막상 다쳤다 보니까 세 사람 다 막. 근데 제가 자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 그 전에 이 자식아 막 왜 그런 걸 넘어졌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내 유전자 다 꺼고 증기 유전자 다 꺼버려. 좀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지 뉴스타트는.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이 우라통이 터지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로 선택하느냐? 기도 안 하고 우라통이 터져버리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뭐 그렇게 화를 안 내도, 막, 지금 미안해 죽을 거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갔다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진규를 만나 박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때요? 이게 얼굴이 그냥 환해져.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왜 꼬맸냐면 이 여기 피부가 아주 얇아. 이 안쪽에 아주 부드럽잖아요. 얇은데 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피부가 얇은데 이게 지방층을 뚫었다 이거지. 네. 피부가 있고 그 바로 밑에 피하 지방 그러잖아요. 그 피하 지방층을 뚫어서 지금 지방이 이거는 잘 안 붙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꼬매야 된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상풍주사 맞고 그런데 그거를 꼬매는데 아주 가는 실로 아주 작은 방으로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전공이시냐 그때. 근데 그거 그렇게 꾸밀 때는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잘해요. 응. 그래서 야 오늘 의사도 잘 만났다. 그래서 야 이거 얼굴도 안 찢어졌고 의사도 잘 만났고 야.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 돼. 나를 안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상대방도 안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더럽게 잽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그쪽을 보지 않고 뭐요? 감사하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예,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해. 네. 네. 자, 보세요. 어떻게 살면 되나?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나온다며 자꾸 강의 중에. 네.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무슨 어떤 일 뭐 해라 이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 이거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 인생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이 있어. 선택의 기로에서.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와 죽는 줄 알았다 이래 쌓고 말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상처가 이렇게 나서. 이제 그거하고 정반대로 가자 이거지. 정반대로 가기로 선택하면 내가 행복해.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무슨 쇼하는 거 같잖아. 그렇죠. 내가 위선이라고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내가 기도하고 그런 체험을 내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러면 다음번에도 후닥닥 그렇게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도 야, 또 기도하자, 기도하고. 왜?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그랬더니 내가 더 행복하더라. 이래서 자꾸 이제 앞으로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자꾸 그쪽으로 땡기기 시작해.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쇼가 아니고 위선이 아니야. 그래서 아 그러면 성령께서는 나를 긍정적인 쪽으로 생명적인 쪽으로 땡겨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뭐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고 상대방도 괴롭히고 난리를 치고 이거 보세요! 이래서 하면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이래서 하면서 예. 예. 그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선택이야. 그런데 얘들은 그런 선택이고 나발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수컷이 부서지면 유전자가 변해. 결국 그것은 뭐 때문에 변해? 얘들은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야 될 필요성을 얘들은 못 느껴. 그렇죠?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현상은 창조주에게 필요하지. 왜? 생태계에 뭐예요? 균형이 필요하니까. 왜? 창조주가 이렇게 수컷을 안 만들어주면 얘들이 멸종할 수 있으니까. 박수! 이렇게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거 보죠. 신기하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못 봐. 그런데 신기하네라는 말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기술이네 이 말입니다. 신적인 뭐예요? 신이 하는 기이한 일이다. 사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은 안 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란 게 모순이에요. 거칠해적이야. 실제 내용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돌보시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은 유전자를 변화시킬 줄도 몰라. 왜냐 하나님이 딱 보고, 아하. 수컷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암컷만 있으면 뭐예요? 암컷이 늙어서 죽어버리면 어떡해? 네. 다 멸종해버려. 안 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구석구석에서 교회 안 나와도 헌금 안 해도 십일조 뭐예요? 안 내도 다 해주신다니까. 유전자. 생기를 쫙 보내서 유전자 쫙. 이런 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렇다면 내 병도 내 병든 유전자도 하나님이 만져 주시겠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네. 야, 오늘 드디어 저 뒤에서 빛이 나네. 네, 김병원 씨 보세요. 얼굴 보세요. 빛나요, 안 나요? 예. 네. 제가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 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 와, 이제는, 이분이 상황이 안 좋아졌어. 지금 뉴스타트를 했는데. 근데 제가 딱 그동안 뉴스타트 하면서, 아휴, 저분은 힘들겠다.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 100이면 100 안 와. 그 다음에. 그런데, 또 나타났어. 그 제가, 이야. 아마 하나님이 강력하게 뒤에서 어떻게, 그래도 가봐.
그래도 뉴스타밖에 없어. 그런 느낌을 받았죠. 예. 네. 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드디어 저로 하여금 저는 이 얘기를 저 혼자만 생각하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딱 그게 맞아떨어지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를 과학적으로 해야 돼. 예. 그래서 이 세상 온 자연계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하나님인지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다니까. 예. 그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병나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오셨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뭐를 하는 존재인 줄을 너희들이 뭐예요? 한번 알아봐라. 그거를 알면 아는 것이 생기다. 그 생기가 너희를 치유시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쭉 왔지만은, 요번 기회가 제일 재밌죠? 네. 이게. 저도 더 재밌어. 나서야 되는데, 가남이, 그렇죠. 그래서, 집중하세요, 집중. 이게 이제 와서 강의 들을 때 보면 집중하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 벌써, 눈을 보면 벌써 다 눈이 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안 돼. 이 뜻이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깨닫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탁 되면, 이제, 우리, 같이 얘기 좀 나누세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처음에는 별로였어. 그런데 자꾸 다 이렇게 쌓이면서 눈이 집중이 되고 그렇죠. 벌써 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표정이 어떻게 불안한 표정이 싹 없어지고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든 표정으로 변했어. 그러면 상황이 좋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야. 나의 뭐예요? 나의 마음,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치유력이 전달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 하나님 자체가 뭐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도 이제 점점 눈이 뜨이고, 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가 면역병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병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다? T세포의 문제야. T세포가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들어가지고 내 자신을 공격하도록 만들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내가 그 T세포를 받아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부터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T세포로 사실은 내가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이 심리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한다? 배웠잖아. 예? 아니, 죽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자가 면역병에 걸려. 자, 자가 면역병에 걸렸었다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이러고 살 바에 그냥 죽고 싶다. 난 막, 저 시어머니 눈을 피해서 병원에 가서라도 뭐요? 좀 푹 쉬고 싶다. 그러니까 막 병들었으면 좋겠다. 아프고 싶다.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이제 제가 3살 때 우리 동생이 2살 때 동생이 태어났어. 그 동생이 내가 차지했던 엄마의 젖가슴을 이제 동생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나는 제3자야. 이제 근데 그때 참 집안 형편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연씨, 연씨가 하나 생겼어. 그 연씨가 홍씨가 그냥 먹고 싶어 죽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연씨를 다 조그만 차 숟가락으로 숟갈로 떠가지고 그걸 동생만 먹이는 거야 안고. 나 죽고 싶더라고. 그리고 그 2살밖에 안 되는 그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고 하면, 난 어떻게 하면 내 엄마가 나에게도 연시를 주실까? 딱 생각해 보니까 아프면 되는 거야. 아프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연시도 연시지만은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가면역성 질병 T세포가 나를 죽이도록 변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는 죽고 싶어서 일한 게 아니고 그러나 죽을 만큼 일해서 그래요. 이 사람 잘 알아. 죽고 싶지는 않아. 지금 모든 게 다 잘 돼 간다니까. 지금 막 유치원도 잘 되고 막 돈도 막 들어오고 막 신나. 그런데도 죽는 줄도 모르고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내 마음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T세포의 몸 안에 있는 T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네. 예를 들어서 나 진급을 해야 되겠다.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요. 지금 후보자 10명, 진급 후보자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진급할 거야. 이렇게 되면 죽는 줄도 모르고, 공부해야 안 해요. 그 시험 점수를 따야 되니까. 진급 시험. 이제 이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이거는 내 건강은 뒷전.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지금 한국에서 이 젊은이들의 건 이 보기에는 아주 건강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되 이 속은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면역력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예. 이런 게 다 뭐예요? 입시 학원 뭐 밤 11시 반까지 막 학원 갔다 오고 이게 막 엉망이야 지금. 그래서 내 직장 생활, 내가 어떤 사업을 위하여 나를 막 뭐해 밀어붙여 더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면 나를 뭐요 죽이는 거야. 나를 학대하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 투성이야. 그러면 T세포들은 속에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영을 쓰는구나. 그렇게 인지를 한다. 이 말. 그 인지가 사실은 정확한 인지입니다. 그 본인은 난 죽을 생각 없어. 난 성공하겠다고. 하지만은 결국 한 발짝 물려서서 보면 뭐예요? 죽으려고 용 쓰는 거. 그 인생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들은 몰라. 성공해야 돼.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도 죽고 싶다 이제 이런 것도 영향을 확실히 미치지만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너무 나 자신을 밀어붙여서 이 일만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와 우리의 T세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책 표지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Immunology. Immunology는 면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Psycho. Psycho는 정신심리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Neuro.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신경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게 뇌죠. 이 뇌 생각이 결국은 요거는 항체를 표시하는 글입니다. 면역 물질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뇌,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그다음에 간단한 설명. How the mind can heal your body. 자. 어떻게 당신들의 뭐가 마음이 마인드가 can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느냐 당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가 결국 진짜 치유가 되려면 뭐를 달리 먹어라 마음을 달리 이제 이 시대야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이뮤놀로지 면역학은 면역학이고 심리학 사이콜로지는 사이콜로지 따로 놀았어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옛날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냐고 하면
사이코 소마틱 그러니까 소마는 몸입니다. 이거는 정신이죠. 정신과 몸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의학. 그래서 사이코소마틱 의학이라는 분야가 싹 트고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저는 저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가더요. 그때는 연구해서 그냥 추측으로만 얘기를 했지 실제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걸 이제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면 cell communication 세포와 이 세포는 T 세포입니다. T 세포 여기는 뇌세포예요. 그러니까 뇌세포와 T세포의 커뮤니케이션. 세포들끼리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야. 뭘 가지고 대화를 해? 이런 물질을 가지고 대화를 해. 그래서 뇌세포가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T세포 보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T세포가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을 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건 T세포인데, 이건 다 T세포 표면. 이 T세포 표면에는 각종 안테나가 달려있어. 여기 안테나. 그렇죠? 안테나라는 것은 뭐를 받는 거예요? 전파 신호를 받는 거야. 신호인데 전파 신호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참 과학적입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전자 제품 맞아야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호를 받으면 이 안테나가 켜져. 아시겠죠? 켜져서 이 받은 신호, 뇌세포로부터 온 이 물질. 자, 예를 들어서, 뇌세포에서 여러분이, 와, 감사하다. 와, 얼굴은 안 다쳤잖아. 뼈는 안 부러졌잖아. 계속 무슨 쪽으로만 보라? 긍정적인 쪽으로만 보라. 와, 그럴 때,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 엔도르핀 유전자, 정말 다행이다. 그 다음에 뭐야,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그대로, 그때부터, 그 선으로부터 받는 생기. 생기가 뇌세포 속에 있는 무슨 유전자를 켜줘? 엔도르핀 유전자를 켜서 마음이 기뻐. 이야, 정말 다행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그 감사를 연습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안 해보고 산 사람들 많아. 평생 교회 댕긴다면서도 아시겠죠? 와,
감사하다. 그래서 이거 연습해야 돼. 그런데 그 연습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리고 그 과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감사해야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폼으로, 그냥 가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라니까. 감사하게 해야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엔돌핀이 생산돼서, 그래서 모든, 자, 요게 이제 엔돌핀이라는 물질입니다. 모든 물질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요? 파동을 가지고 있죠. 그 물질파라고 그래. 파동을 가지고, 이 파동, 전파, 파동이야. 전기를 띄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 안테나에 탁 전달, 접속이 되면 이 안테나가 이 파동을 받고, 이 안테나가 뭘 하냐면 이 전파 신호를 어떻게 해요? 증폭을 시켜. 이렇게 여기는 조그만 파동인데 이걸 큰 파동으로 만들어. 예. 네. 제가 이번에는 이 강의도 하네. 그래서 이 조그맣게 파동을 받아가지고 점점 유전자가 들어있는 세포 핵 쪽으로 가요. 가면서 이 파동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강력해지죠. 그래서 이 강력해진 파동이 정확하게 필요한 유전자, 유전자를, 자, 여기는 다, 여기는 실이죠. 이쪽은 저 실, 세포핵이니까. 실이 뭐예요? 유전자. 다 배웠잖아. 자, 근데 여기는 다 꺼져 있는 실, 유전자.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 유전자, 각 유전자마다 주파수가 있어. 그래서 이 주파수에 딱 맞는 신호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유전자에게 딱 가면 이 유전자가 반짝하고 켜져. 암세포 생겼으니까 가서 죽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 유전자가 뭘 만들어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네,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암세포에게 가서 뿌려줘. 그러면 암세포가 죽어. 요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참 재밌죠, 그렇죠? 의학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것도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돼? 오늘 내 몸에서 또 생기고 있는 암세포까지도 죽이는 데까지 간다고, 감사 한마디가.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찬송하잖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결국 찬송이지. 예.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연습을 해야 돼. 우리는 이게 연습을 해야 이제 되는데, 행동으로 옮겨야 돼. 예. 그러니까 모든 선택은 마음으로만 선택해가지고는 아무 결과가 없어. 모든 선택은 내 마음으로 선택했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감사합니다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혼자서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지 않고 혼자서만 우리 개 데리고 산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저하고 산책하면 시끄러워서 안 돼요. 예, 네. 예, 네. 가면 이제 예,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이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그러면 우리 사랑이는 뭐 찬송하는지 안 하는지 묵묵하게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진이는. 그 막 지가 신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래요. 중한 재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런 거 배워야 돼. 배워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안 돼, 그게. 이거 용감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이거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 그 세력이 누구의 세력이게? 그 세력을 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라고 그래. 그것은 누가 나한테 그 세력으로 밀어붙이게? 그 세력이 악령이다. 이 말이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쑥스러워? 그래서 쑥서 쑥쪽을 대함, 쑥을 선택하면 나는 뭐를 선택하는 거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지. 나를 낫지 못하게, 즉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게 방에 그럼 뭐 일로 쭉 올라가면 저기 이제 너럭방이나 일로 가면 뭐 아무도 없잖아. 찬송하고 가면. 예.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이제 몸 육체적인 운동도 되지만 이 영적인 운동이 된다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뉴스타트야. 그래서 한번 해 보시라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쑥 때문에. 근데요, 쑥이라는 것은 제가 가만 쑥을 관찰을 해봤어. 즉, 쑥을 관찰한다는 게 내 자신을 관찰하는 거야. 아, 해보니까 이게 쑥이 누가 누구한테 창피한 거요? 내가 나한테 창피한 거야. 나는 지금 건강해져야 돼. 병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그런데 내가 나한테 창피해가지고 나는 병 낫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나는 쑥스러워서 안 하고 싶어?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모순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 유전자는 우리 몸을 통과하는 전기의 흐름, 전류의 흐름은 누가 조절하고 있어? 영적 에너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 쪽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악령 쪽에 맡길 것인가? 악령 쪽에 맡긴다는 말이야. 에이, 너무 쑥스러워. 안 할 거야. 그러면 악령이. 높은 산이. 네.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다 신나게 하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 응. 그래서 여러분 쑥한테 치지 마세요. 쑥이라는 거는요 일단 용기를 내서 해버리면 쑥이라는 것은 쑥 들어가 버려요.
왜 내가 이런 쑥에 눌려서 살았던가? 예.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 딱 눌러버리면 쑥 들어가 버려. 저는 오랫동안 이 비행기로 막 아프리카 남아공도 가보고 막 독일도 가보고 막 뭐 이태리도 가고 강의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비행기 안에서는 이게 이제 주로 국제선이니까 주로 뭐 10시간, 15시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 15시간 동안 앉아서 가면 안 돼. 반드시 뭐 해야 돼? 스트레칭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왜냐면, 하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숙소에서 못 하겠는 거야. 그런데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남의 눈 때문에 내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게 쑥이야. 그런데 사실 남은 나를 우습게 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라고 느끼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문자한다고 바빠.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못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걸. 그런 그거에 지배받지 말자. 나는 누구 쪽이다? 하나님 쪽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유전자를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켜서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쑥스러워서 이거 스트레칭 할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야 이게 잘 내키지도 않고 이런 고민을 야 이러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한번 용기를 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제 스트레칭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저 뒤에 어떤 이상한 놈이 달밤에 체조한다, 빙신 육갑 뜬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자 우리는. 그 우리도 남 보고 그렇게 하니까 남이 나 보고도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남 보고 부정적인 소리를 할수록 우리도 뭐요, 내 자신도 그 비판이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것을 비판을, 내가 한 비판을 우리도 남들로 당하는 거야.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러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한테도 뭐예요? 돌아온다. 그 뭐냐면 악령이 너 비판했지? 남들 비판했지? 그처럼 저 사람들도 너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 비판 도로 당하는 거지. 그게 악령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 용기를 내가 결심. 그래서 이제 보면 알아. 화장실, 주로 화장실 있는 데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저보고 실례합니다 하고 그럼 제가 하던 스트레칭 중단하고 피해서 이제 앞으로 지나가서 가면 꼭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동행하는 사람들 쿡쿡 찔러서 저기 이제 이러고 있어.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옆 사람도 한번 돌아볼 거죠, 이제.
그럼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돌아보죠. 그럼 어떻게 이제 안녕하세요. 이래 버리면 쑥 들어가 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칭 끝나고 지나가면서 씩 웃고 지나가면 이 사람은 쑥은 쑥이야. 쑥은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게 쑥이다. 쑥에게 지지 말자. 쑥을 이기자. 이 쑥을 못 이겨서 이 뉴스 사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용기를 탁 한번 내봐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그때 내가 진짜 선택을 한 거야. 마음에만 하는 선택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달 보고 울어요. 누구들이 그랬어? 누구와 누구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행동으로 선택을 안 했어. 행동으로 선택 안 하고 뭐만으로 선택을 한 거야? 마음뿐이래. 그래서 갑순이도 갑돌이가 너무 좋고 갑돌이도 갑순이가 너무 좋은데 서로 누가 먼저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남자 잘못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남자가 해야 돼. 요즘은 여자가 한다며. 대한민국 여성들이 용감해졌어. 그래서 이제 선택. 그렇죠? 내가 확실한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유전자는 확실하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뭐예요? 확실해. 감사와. 그렇죠. 내 생각, 내가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가 하는 그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진교한테 욕을 못 하겠더라고. 그 자식이 얼마나 일이 바빠 많아. 거기다가 막 쉐라 욕을 새끼야 임마 이래놓으면 밤새 내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에이 너무 센터 지붙이고 떠나버려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적거정 그러면 곤란해. 아시겠죠? 그래서 참 저도 깜빡깜빡 그런 거 잊어버리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일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잊어버렸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 잊어버린 거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남 잊어버리면 난리 북새통을 치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지.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치유하고, 또 예방하는 데는, 이런 뉴스타트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 정신 뉴스타트 뭐 뉴스타트 정신 이 정신이란 것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력으로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T세포의 성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게 많아요. 암 환자에게도 이게 완전히 이런 T세포의 선택에 대한 반응이
자가 면역성 질병 환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암 환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만큼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의 뇌세포와 T세포의 그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다. 그래서 어떤 면역학자들은 무슨 말까지 하느냐고 하면 T세포는 뇌세포의 쪼가리들 같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뇌세포와 T세포는 이게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아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요런 이렇게 서로 연결이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잘 되고 있다.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콜라보? 콜라보라 그러죠? 네. 전문 사람들이 이 말을 쓰더라고. 그 콜라보라는 이제 영어로는 긴다는데 한국 사람 한국에 뭐 그걸 반 쪼가리를 내버려요. 셀프 서비스라는 말도 셀프입니다. 예, 그건 본래는 셀프 서비스예요. 반쪽을요. 그래서 그 콜라보라는 말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콜라보. 그 미국 사람들은 듣고 what? 그래서 그렇게 콜라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티세포하고 뇌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아름다운 자연, 파란 하늘, 앞에 보이는 그 숲, 여러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현관만 탁 나서면 와 좋다. 내가 어쩌다가 이 아파트 숲 속에 안 살고 와 그게 다 우리 유전자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어떻게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콜라보를 잘해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 생기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웃는 얼굴에다가 뭐 인상이 편안해요, 안 해요? 편해.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어려 보여, 그렇죠? 약간 이번은 그래서 제가 콜라보 두목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간, 콜라보하는 시간,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 쑥을 이기는 시간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